각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 투자 정신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네, 오늘도 완전 폭등했네요. 1%대를 폭등이라고 하면 참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쪼그라들었구나. 1%를 어떻게 폭등이라고 합니까? 어제는 코스닥이 한 1.2% 올랐는데 코스피는 0.5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 이상. 코스닥 참 오랜만이긴 합니다. 그렇죠.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좀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뭐 가격이 낮잖아요, 한국은. 네. 외국인은 뭐 여전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순매수가 찍히고 있습니다. 코스피 1.2%, 코스닥 1.8%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환율은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1,335원. 네, 40번 막 넘고 이랬는데 지금 조금 안정된 것 같고요. 유가는 다시 WTI 기준 95불 찍었습니다. 네. 네,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면서 예, 에너지는 사실 아직도 계속 대란 상황인 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가스 가격은 뭐 계속 고공행진이니까. 네. 네. 네, 오늘 업종별로 보면요, 운수 창고, 기계, 의약품, 선물 의복 섹터가 이제 상위권을 기록을 했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거는 음식료였거든요. 근데 사실 요 업종도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전 업종 상승. 네, 네, 네. 네, 그냥 전반적으로 다 고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놈들이 또 좀 많이 올랐네. HMM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좋다고 해도 무조건 빠지기만 했었는데. 예. 오늘은 딱히 큰 호재가 뭐 없는 종목도 그런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런 모습을 사실 이유 없는 상승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해운주뿐만 아니라 항공주들도 좀 오르면서 운수 창고가 제일 많이 올랐고 뭐 원전주들 뭐 한신기계,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데 많이 오르면서 기계 섹터도 두 번째로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바이오 업종도 뭐 신풍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한올바이오, 진원생명,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루 올랐고 뭐 섬유의복도 그중 그동안 좀 중국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안 올랐다가 오늘은 2%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음식료가 오늘 제일 적게 오르긴 했는데요. 어제 많이 급등했던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 이 라면 업체들 어제 농심이 가격 인상 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삼양식품이랑 오뚜기는 아직 가격 인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뉴스도 전해지면서 오늘은 조금 삼양식품이 한 2%대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농심은 어저께도 이거 다음 날 뭐 리포트 나오고 따라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지난 1년 전에 보면은 가격 인상 발표하고 다음 날이 시가가 고점이었거든요. 오늘도 오늘 시가가 고점으로 네, 오늘 1.4% 정도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작년도에는 뭐 1%만 떨어졌지만 그 당일에는 뭐 줄줄줄줄 한 달 동안 흘렀거든요. 큰 모멘텀이 없으면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 금융업종 그 다음으로 좀 적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뭐 은행이나 보험 섹터가 뭐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오늘 금리가 엄청 급등했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25bp 올려서 이제 기준금리가 2.5가 돼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 동일해졌습니다. 네, 근데 기준금리 25bp 올리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었는데 조금 주요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요. 일단 이창용 총재 발언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물가는 뭐 5-6% 이렇게 높은 물가가 지속될 걸로 계속 전망을 해서 금리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올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FOMC 금리 인상을 하면 그때 아마 적게 올리면 50bp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3% 상단이 그렇게 미국이. 올라갈 텐데 미국이 그러면 금리 격차가 지금까지보단 더 커지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환율 걱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단순히 금리 격차만으로 환율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원화 약세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한국의 유동성 문제를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요건 아니다. 한국은 순채권국이고 외환보유국 9위이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없다. 다만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은 수입물가 상승 때문에 물가를 좀 자극할 것을 네. 우려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통화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통화수업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상시적으로 통화수업을 하고 있는 영국, 유로존, 캐나다도 모두 달러 대비 저평가 환율 절하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현재 시장에서는 뭐 딱히 유동성을
유동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 사업이 급한 상황은 아니고 네. 앞으로 향후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25bp씩 계속 인상하겠다라고 지난번 가이던스를 줬는데 이 가이던스를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다만 물가가 예상외로 5% 이상을 유지한다면 높은 물가가 계속된다면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을 운용할 것이다. 이런 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멘트에서 사실 금리가 급등 했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외환 문제에 대해 아니 환율 문제에 대해서 외환 위기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상당히 초반에 강조하면서 얘기했고 뭐 IMF가 무슨 분석을 한다는 제가 IMF 출신입니다. 네. IMF도 아무도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뭐 마지막으로 가계 부채 걱정이 되잖아요. 금리 이렇게 올라가면 또 오늘 뭐 3년물 국고채 금리 올리는 거 보니까 무섭게 20bp나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대출금리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금리 부담도 좀 많아질 텐데 이런 기자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이런 좀 여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금리 부담은 솔직히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저신용자들의 고통 어쩔 수 없는 생활형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이런 고통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업을 해서 뭐 재정 정책을 쓰는 거를 고려해보겠다 이런 네. 언급을 하면서 확 느껴지는 거는 아 금리 인상 기조는 뭐 확실하게 갖고 있구나 물가가 쉽게 안 꺾이면 금리는 뭐 계속 올리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직은 뭐 50bp에 대한 거론은 하지 않았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마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고민을 하긴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75bp를 골달 한다면 50bp 한다면 그냥 25bp 갈 것 같고요. 말하는 톤에 의해서는. 근데 만약에 75bp를 미국이 한다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또 돈 있으신 분들 막 부자인가? 부자라고 표현해. 여유 있는 분이라고 표현했나? 부자라고 표현해. 그분들이 알아서 투자하는 건 알아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네. 그 질문 되게 웃겼어. 네, 그렇죠. 좀 날카로웠죠. 네, 되게 편하게. 냉철했어요. 그건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취약자들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것이고 고정금리형을 많게 하도록 대출 전환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는 변동금리가 너무 많지 않게 고정금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좀 그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국고채 금리를 보면요. 10년물이 3.58% 15bp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오른 거죠. 한국 네. 3년물은 3.508% 큰 차이가 지금... 없습니다. 네. 거의 7bp 정도 차이거든요. 10년물과 3년물 격차가. 지금은 15시 49분 현재는 어떻게 나오냐면 10년물이 3.59고요. 5년물도 3.59고 3년물은 3.53이에요. 아, 3년물이 그 사이 또 많이 올랐네요. 네, 3.53이에요. 지금 6bp 차이밖에 안 나네요. 다 붙었어, 거의. 네. 거의 다 붙은 거. 세 개가 다 3.5. 3.5예요, 세 개가 다. 그러니까는 그 계속 말씀드렸죠. 채권이 급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연말에 올리겠다는 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건은 안 올릴 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연말에 그 나중에 뭐 침체가 돼서 장기물 금리가 꺾이든 말든 그거는 둘째치고 작년하고 올해 보면은 작년에 장기채 하신 분들은 지금 피토하고 있거든요. 2.5% 괜찮네 이러고 가입했다가 벌써 후순위채를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장내 채권 자그마한 시장에서 후순위채 올라간 게 있나 해서 봤더니 4% 후반입니다. 머리 신종자본 증권 네, 4% 후반이에요. 그래서 너무 긴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 독일마을 분들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짧은 거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이슈 중에 어저께 저녁에 나왔던 뉴스가 또 매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전기 예전에 테슬라형 카메라 모듈 수주했다. 요거 그렇죠. 되게 크게 기사가 났잖아요. 이번엔 LG이노텍이 테슬라형으로 1조 원어치 카메라 모듈 수주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조회 공시가 나왔는데 요거 6시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요 보도를 말씀드리면 테슬라 공장에 이제 공급을 할 텐데 북미와 유럽 시장용 모델 3, 모델 Y, 전기 트럭 세미, 사이버 트럭 앞으로 출시될 거에 탑재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작년에 시험 공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품질을 인정받아서 수주로까지 이어졌고 전장 카메라 모듈 보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인 게 스마트폰 대비해서 단가도 한 두세 배 비싼데 탑재 개수도 한 차당 한 8개 정도 많이 들어가죠. 8개 합니다. 그리고 네. 자율주행 수준도 레벨 5까지 가면은 한 15개까지 계속
많이 탑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미국이랑 중국 기업한테 이 테슬라가 이 카메라를 많이 공급을 받았는데 미중 분쟁 이후에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느껴서 한국 기업들에도 수주를 늘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보고서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9월 달에 아이폰 14가 나오는데 요거 수혜가 굉장히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다만 최근에 좀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현대차 증권에서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스찬성 전력 공급 중단으로 아이폰 폭스콘 공장 때문에 생산 차질을 겪을 것이란 지적은 잘못된 정보다 라고 하면서 충분히 생산 기지가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까지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아이폰 14 판매가 좋으면 삼성 폴더블폰의 마케팅 경쟁은 심화되겠지만 D램 산업 수급에는 단기적인 호재는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LG이노텍은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한 5% 가까이 상승을 했고 삼성전기는 1.5%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쿠쿠그룹에서 증여 이슈가 나왔습니다. 참 97년생 증여 받은 거 보고 부럽더라고요. 아 왜? 저 투자 잘해서 더 잘 되면 되시죠. 한 방에 몇백억 부자가 됐어요. 뭐 저도 열심히 따라가도록. 이 동네 성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가족 사랑이 두터우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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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 구자신 회장 그동안 이제 쿠쿠 뭐 홀딩스 홈시스 다 지분을 갖고 있는 선대 회장인데 장남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한테 지분을 증여하면서 이제 구본학 대표의 쿠쿠 홀딩스 지분이 42% 원래도 많았는데 45%로 더 많아졌습니다. 쿠쿠 홈시스 지분은 16%대에서 20%대로 상승을 했고요. 구본학 대표의 동생인 구본진 제니스 대표는 쿠쿠 홀딩스 지분 주식 일부를 이제 3세 구경모 씨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 구자신 회장 지분이 이제는 빵주가 됐어요. 아예 안 남았는데 그동안 뭐 장내매 도를 좀 몇 번 하면서 요 오버행 이슈가 시장에 계속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요 지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그런 물량은 안 나올 거다. 요런 안도감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쿠쿠 홈시스는 거의 13% 가까이 상승했고요. 쿠쿠 홀딩스는 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증여를 했겠죠. 그렇죠. 네. 네. 증여를 하면 이제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일부러, 2개월 전. 일부러 이렇게 증여세를 적게 내려고 시장에서 내다 팔았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의심을 받긴 하죠. 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되게 나쁘게 나왔었잖아요. 의심스럽습니다. 거버넌스는 좋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았죠. 네. 후졌지. 사실상 거버넌스 더럽게 후졌지. 네. 근데 지금까지만 해도 증여세를 거의 한 400억가량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주가가 폭등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라서 주가 폭등해가지고 저기 증여세 많이 내면 재밌겠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증여세 내고 나서 큰일이죠. 그럼 재밌겠다. 네. 그죠? 네. 근데 또 뭐 제 우려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증여는 언제든지 취소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역대적으로 상장 기업 등에 증여하겠다고 해서 취소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는 못 들어봤어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국자 PCR 검사 의무제도 폐지 검토한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리오프닝 주가 굉장히 올랐는데요. 오늘도 뭐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오랜만에 5G 업종 장비 업종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증권에서는 7월 이후에 AT&T, 버라이즌, DC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3에서 4GHz 대역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젠 반도체 수급과 공장 가동 이슈도 사라져서 어떠한 악재도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커버리지 않은 4개사 RFHIC,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HFR 합산으로 보면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40% 늘었고 영업이익은 50% 정도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이 미국 DC 네트워크와 인도 바티의 5G 장비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후지쯔양 납품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릭슨도 연말 이후에 수주가 기대가 되면서 23년도에는 5G 장비 업종들이 장비 업체들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기대감 쌓인 리포트를 내주셔서 오늘 좀 RFHIC 12% 상승, 솔리드 4%대, 이노와이어리스 8%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 눌려있는 업종이네요. 여긴 오랜만에 오른 것 같아요. 국내에는 이제 뭐 설비 증설 조금밖에 없으니까
사실 HFR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이미 사업보고서에 다 공시가 돼 있어서 엄청 많이 쌓여있거든요. 네. 앞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지 다 가늠이 되는 건데 좀 많이 눌려있다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아서 좀 5G 업종 중에서는 좀 제일 먼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0.6%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요거 제가 10년 후에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요 네옴시티 프로젝트 CIO를 만난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고요. 30일 날 만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뭐 건설주도 좀 상승한 것 같고요. 원전 관련주가 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네옴시티 요 밑에 깔리는 터널 수주했죠.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에 프로그램 관리 영역을 수주를 했다고 하고요. 뭐 히림도 건설 감리하는 업체인데 뭐 여기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도 있어서 뭐 관련 업종들이 뭐 8에서 뭐 10%씩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적 분할을 했는데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바로 에스트래픽이라는 회사입니다. 하이패스 하는 회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하이패스를 굉장히 크게 새롭게 만들고 있죠. 넓은 이게 좁아가지고 막 30km로 가야 되는 도로가 아니라 그냥 막 쌩쌩 달려도 되는 엄청 큰 구조물을 만들면서 저도 그때부터 좀 이 회사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부도 합니다. 근데 요거를 물적 분할해서 SK 네트웍스의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SK 네트웍스는 이제 구주와 유상증자 신주 플러스 해가지고 총 50.1% 지분을 728억 정도에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에스트래픽도 나머지 지분을 계속 갖고 간다고 하고요. 물적 분할을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면은 보통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분할한 신설 사업부의 재무제표, 분할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산이 100억밖에 안 되고요. 네. 부채가 40억, 그리고 자본 총계가 6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60억 자본인데 요거를 50%를 730억에 팔았으니까 거의 1,500억 밸류를 받고 판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게 팔아서 팔았다 이거지. 네, 그래서 좀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회사가 그리고 에스트래픽이 상한가 가기 전에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던 회사였거든요. 거기서 700억 현금이 들어오면 대단하죠. 거기다 떼어주는 사업부의 자본 총계도 60억대밖에 안 되면 평가 차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뭐 민간 사업자 중에 1,100여 대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자라고 하고요. 무선 충전 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것처럼 네. 자동적으로 뭐 전기차 충전을 하고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 예를 들어 고양이가 지나간다던가 이러면 죽을 텐데. 그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해야겠죠. 네, 예. 뭐 전자파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인체에도 좀 해롭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뭐 기술도 개방을 따라서 하고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에스트래픽이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갔고 오늘은 고가 22%까지 상승했다가 1.5%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SK네트웍스는 어제 4% 올랐는데 오늘 10%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사실 뭐 금리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고 나머지는 뭐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골고루 많이 상승을 했고 큰 호재가 없었던 종목들도 좀 많이 올랐던. 어쨌든 뭐 외국인들은 여전히 계속 사고 있고요. 네, 많이는 아니지만. 네,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꾸준히 사고 있어요. 꾸준히. 진짜 7월 한 첫 주 지나서부터는 거의 매일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직 뭐 여전히 한국의 분들은 fear and greed로 따지면 우리는 아직까지 약간 fear 쪽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립 아직 못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은? 근데 최근에 좀 반등을 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나아졌죠. 근데 네. 중립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미국이 중립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올라야 중립 정도 수준이 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미국보다는 아직 상승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한번 불 붙으면 또 세게 불 트는 나라니까 한꺼번에 못한 거 한꺼번에 우리 김치 프리미엄의 나라입니다. 네.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또 안 파는 모습을 보이니까 또 슬금슬금 반등을 하니까 또 좀 그러네요. 외국인이 팔 때는 무지하게 떨어지더니 거의 외국인한테 흔들리는 증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급이 죽어서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싼 값에 주식을 갖고 하니까 좀 되게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외국인이 막 팔아 제껴도 막 나머지 수급 주체들이 막 사가지고 막 시장도 올라가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 받아줘야 돼. 그래, 네. 던져라 싸니까 내가 받아줄게. 뭐 이렇게 되는데 아직 저희가 조막손이라서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큰 손 대봅시다. 그런 시대가 네.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일은 기분 좋은 금요일이네요.
화요일 날 저 대신에 이제 쪽지키님이 해주셔서 내일은 또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